오늘 독립영화관은 서울 독립영화제 단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. 문자를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을 기록했는지, 한글이 아닌 방식의 기록은 뭐가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영화입니다. 올 초부터 마을 어르신 중 13분이 한글 공부를 시작했답니다. 글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세월의 서름을 가슴 가득 안고 사셨던 분들이 어깨가 펴지고 하나 둘 알아가는 기쁨에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해지셨습니다. 관객들이 저는 나름 누구의 편도 명확하게 못 들었으면 좋겠다는 네. 생각을 했어요. 편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다는 그런 말, 그런 네. 반응들 때문에 네.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창진이는 진짜로 선생님 책상에 5만 원 뒀다 이거네요? 네.